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프렌트라까지 잡았는데, 저번이라고 해봤자 오늘인데, 프렌트라까지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뭘할 거냐면은, 버섯상인한테 오토에몬을 살 거예요. 오토에만 사가지고 그거만 낼 거예요. 클로로파이트 디깅클로 이거 라이트. 무조건 라이트예요. 가벼운. 글씨가 안 보여. 수식어가 상위 수식어면은 비용이 비싸지고, 다시 바꾸는데 비용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낮은 등급이 수식어면은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변경 비용이. 그것보다 수식어가 안 나오네요. 기본부터 낫겠다. 수식어가 지금 너무 안 나오는데? 어휘 말고. 이 디깅클로는 라이트하고 다른 공속 수식어하고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라이트를 뽑는 게 좋아요. 차이가 이게 라이트는 17%인데 다른 거는 8%라서 공수 차이가 많이 나죠. 나왔다. 네, 즐거운 설날 되세요. 거북이 새끼 있는 게 낫나? 이게 나을 것 같다. 시타임 세트는 풀어주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걸 파밍하죠. 골렘 사원 들리기 전에. 근데 골렘 사원 찾긴 찾았나? 못 찾은 것도 아는데. 골렘 사원으로, 아 여기 있지. 여기구나. 라이프 루트 찾죠. 플랜테라를 이미 잡았어요. 플랜테라를 잡아야지 골렘을 잡을 수 있어요. 골렘 소환을 시키려면은 무조건 플랜테라를 잡아야 돼요. 최종 부메랑은 골렘이 드랍하는 포스드 하체, 그 손도끼를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최종 부메랑이에요. 정확히는 팔라딘 망치가 있는데, 이게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포스 다챗을 쓰는 거죠.
이 실로마이트 디깅클로이 성능을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만들 일이 없으니까. 이게 테라리아에서 캐는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라이프루트 파밍할 때는 이걸 만들어두면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걸 만들려면은 플랜트라를 잡아야죠. 프렌트라면 거의 다뭐 끝난 거긴 한데. 시루마이트 디깅클로요. 시루마이트 세트는 지상에 별로 안 걸렸어요. 아레나 만드는데 이게 아레나예요. 플랜트라 아레나. 이게 플랜트라 아레나. 여기서 일직선으로 판 거. 어떻게 잡는지는 유튜브에 올렸으니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인데 제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취미로 방송하는 거라 아직까진 취미로 하는 거라 뭐 나중에 뭐 뭐냐, 제휴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고 직업이라고 따지자면은 그게 기준이 애매해요. 아이, 증발했어. 뭐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정적일 수도 있고, 뭐 딜이 그만큼 센 것도 있고, 그냥 밸런스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고라고 기준 잡기에는 애매하죠.
굳이 단순히 DPS만 따지자면은 서머너가 제일 센데, 물로드 이후 장비, 그러니까 최종 보스 이후 장비 이전에는 서머너가 제일 센데,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 쫄라에서 얻을 게 없거든요. 하나 있다면은 그거 정도. 그 뭐냐? 아, 근데 그것도 딱낄 공간이 없는데. 문스톤이거든요, 문스톤하고 그 네튠 셀. 1식이에요, 1식. 쫄라가 1식입니다. 쫄라이클리스. 아유, 죽겠다. 이제 10개만 모으면 되는 거. 라이프로스. 시참 비슷한 건 했었는데, 안 하려고요. 힘들어가지고. 시참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아이고 그것도 시참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는 게. 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던 경우가 그 제가 하는 시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치기로 클리어하기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걸 하면은 버그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인식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매니악한 장르라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질려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반 야생 시청자 참여하기에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아직까진 제가 재미로 하는지라 딱히 재미를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모드는 제가 예전에 좀 하긴 봤어요. 그 칼라미티 모드 좀 했었는데, 지금 패치 많이 되고 나서는 안 했죠. 네, 지금 라이프루츠 해고 있습니다. 박스 좀 캐려고 했는데, 6회에 막네. 뭐, 스카이블럭 이런 건 있긴 있겠죠. 뭐 오버하울 모드라고 해서 약간 현실 반영한 모드도 있긴 한데, 모드 같은 거는 솔직히 멀티로 하기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렉이 심해가지고. 컴퓨터 사양 제가 코말못이라 제 컴퓨터를 제가 골라놓고 제가 뭔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네요. 제가 고른 건데 제가 뭘 골랐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보는 방법도 모르겠고 코말못이라 뭐 관심 없어서 그런 경우가 그런 거긴 한데, 제가 모르고 있어요. 뭐, 그거는, 한번 올려보죠. 뭐, 대충, 생각한다면은, 100회 정도는 돌아가는 걸로, 라고 해야 되나? 100회를 해본 적도 있지도 않은데, 아마도 돌아갈 거예요. 뭐, 오버워치 같은 거.
사실 이 요요 챌린지는 더 이상 볼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난간인 데가 워로크래시거든요. 근데 그 워로크래시를 깨가지고 그나마 어렵다고 할 만한 데가 기계보스인데 거기도 깨버렸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골렘이나 아니면은 물로드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쉽게 진행이 가능해요. 지금 단계로, 지금 얻을 수 있는 장비로. 그래서 사실 볼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지금 컨텐츠는 차라리 하드코어 모드였다면 볼만하겠지만 하드코어도 아니기 때문에. 죽겠다. 아이씨, 너무 아프다. 이 다음 얻는 부메랑이 그 골렘이 드랍하는 포스 다츠에 있어요. 이게 최종 무기죠, 거의. 팔라딘 망치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 명 상대할 때는 쓸만할 수 있는데, 그냥 포스 다체 자체도 성능이 좋은 편이라 그다지 쓸 일이 없어요. 드릴 수용 장치에 마이닝 포션 그거는 안 해봤는데, 솔직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라이딩이니까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집하는 건 딱히 콘텐츠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어요. 수집하는 것 자체는 뭔가 챌린지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노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할 생각은 없어요. 수집하는 거는 강제방송 기분이 좀 애매하네요. 체력 500 만들어 놨고, 이제 볼렘 잡으러 갑시다. 근데 함정 제거를 해야 되죠. 철퇴 언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무리는 아닌데, 요 부메랑 언니도 제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하게 된 거라. 제가 뭐 내키면 하는 건데, 안 내키면 뭐안 하는 거죠. 내기 같은 거 혼자 헛소리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지면 내가 이거 한다, 라는 소리 하다가 하게 됐어요. 원래는 트위치에서 방송했어요. 트위치에서 방송했었는데, 영상만 유튜브에 올리고, 근데, 최근에 동시 송출하고 있죠. 뭐, 하는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굳이 한다면 자랑? 네, 유튜브는 요즘 채팅을 막아놨죠. 뭐, 세상은 넓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차단한 건데. 제가 방송을 요즘 들어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 내기 하기 전에는 스피드런 조금 했었나? 1.353이에요. 1.3.5, 5.3. 최신 버전.
라지맵인데 별로 안 나왔네요. 이게 네, 바로 도전입니다. 아레나만 대충 준비하고. 포션 대충 준비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합시다. 이것까지 쓰기에는 좀 아까운데? 이것만 씁시다.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갑시다. 뭐 원래 부메랑으로 잡는 거는 무난한 편이니까 어렵게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피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아, 이게 뜨면 안 되는데. 이어서 갑시다.
짠! 아이씨. 뭐예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우선 제가 손 하나가 불구가 된다는 생각해 볼 만한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짠! 지금 입고 있는 세트는 로키 세트입니다. 개발자 세트죠. 익스퍼트 그 기기보스 EU 주머니를 까면은 확률 드랍돼요.
짜잔. 아니, 평소에 안 뜨는 게왜 자꾸 뜨는 거지? 그거 일반 야생 필요하는 거라면은 모르겠네.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버프라고 하면은 이런 뿔도 버프인데. 소환수도 버프고, 캠프파이어 이런 것도 버프고. 아, 제발, 나와주세요. 우선, 마을로 갑시다. 아니다. 아, 그냥 기습타 잡을까? 딱딱물로는 넘치죠, 오히려.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할걸요? 6개, 8개, 몇개 들었더라? 6개인가? 12개, 8개, 20개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그래, 픽소, 그나마 낫다. 방어력을 봅시다. 힘들어가지고 쉽게 갑시다. 돈은 남아도네요. 갑시다. 블러드문이야? 아, 떴다. 아, 떴다.
해머니. 어차피 갓들리 해봤자 넉백이 추가되는 거라 상관없어요. 안뜬 거보단 낫네요. 그래도. 아, 방을 그냥 합시다. 귀찮아졌다. 이제 골렘 잡았으니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루나 이벤트 진행하기 전에 마스터 닌자 기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그게 없어요. 이거 템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템 하나를 찾아야 돼요. 이거하고 조합할 수 있는 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데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버리기도 애매하고 안 버리기도 애매한데. 기도를 써야 되나? 아, 둘 다 보관하죠.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어디서 찾냐는 건데. 땅을 뒤져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나무 상자에서만 뜨고 어느 게 황금 상자에서 떴는지 기억이 안 나. 사람지역.
제 기억으로는 황금상자에 뜨던 것도 바람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황금상자에 뜨던 게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네. 황금상자에 뜨던 게 이거구나. 시르마이트 클로는 플랜테를 잡고 나서 트러플이라는 버섯 NPC가 오토에머라는 걸 팔거든요. 자동망치라고. 그 자동망치가 있어야지 실로마이트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두 개로 실로마이트 디깅클로를 만들 수 있죠. 떴다. 떴네요. 그럼 이제 던전에 갑시다. 던전에 가서 탑이하고 블랙벨트를 얻죠. 방어력 빼도 되려나? 아, 어차피 블랙벨트 나오면은 그때 빼도 상관없을 것 같네. 철로 한번 설치해두면은 지형 이동이 편해지죠. 철 구하고 그런 게 귀찮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익숙해지면 편해요.
가능하면 팔라딘 방패까지 얻으면 좋은데 그거는 잘안 나오니까. 블랙벨트 나왔고요. 작업장을 만들고 싶은데 몹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좀더 넓은 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니 1순위가 볼일을 잡아야 돼요. 블랙벨트 그 마스터 닌자 기어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 1순위죠. 뭐 저도 가시 담았는데요. 뭐 어차피 안 아파서 맞는 것도 있는데. 처음 있던 장소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처음 있던 장소를 다듬는 게 나을 것 같네. 별로 위치가 다안 좋아. 이왕 나온 김에 블랙벨트 데리고 가지. 아니 블랙벨트래 탑이 여기를 다듬죠.
방패 따라. 에이, 안 떴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차가 눌렀다. 왜 이렇게 안 뜨지? 하위 떡볶이 팔라딘 노래야 되나? 아이 너무 아파. 사실 지금 마을로 돌아가도 되는데 파리망치를 얻어야 되나, 이거. 확실히, 잡몹 처리할 때는 팔라딘망치가 훨씬 좋긴 한데, 얻기가 귀찮아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실, 이거 얻으러 왔는데, 마스터 닌자 기어. 근데 마스터 닌자 기어는 다 나와가지고, 지금, 더 이상 얻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포션, 배트 포션 다 소비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뭔가 템은 잔뜩 떴는데 팔라딘이 아니라는 거. 안 되네요. 그냥 말로 합시다. 워딩? 애매한데. 맨싱. 딜로 갑시다. 이제 이것도 바꾸자. 맨싱 좋습니다. 이제 뭘할 거냐면은 문화 이벤트 준비를 할 거예요. 슬라임 젤이 필요하죠. 그리고 블록. 아스펙트. 300개만 모으죠.
그리고 비드 포션. 아, 포션 파밍도 해야 되겠구나. 아레나를 이쯤까지. 침대도 바꿔놓고 본지점. 옷 염료도 로키 염료예요. 로키 세트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책장이 어디 갔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책장인데? 어딨지? 책장이 안 보이네? 여기 있다.
하트랜턴 다른데 쓴 데가 없구나. 안녕하세요. 뭐 아무래도 일반 야생 하는 걸 보는 건좀 지루하죠. 아스팔트 블록이 달리면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 아 기억 안 나는 거 이제는 모르고 아마도 아예 잘 모르겠네요. 마인크래프트 철로 타는 거하고 그냥 체감상 동급 정도의 수준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느릴 수는 있어요. 뭐 정확히 아는 수치도 아니라서. 확실한 거는 UFO보다 빨라요. 그 UFO 파이퍼보다. UFO 라이딩.
물 넣는 속도가 UFO 라이딩 속도하고 똑같거든요. 아주까지는 모르겠고, 뭐, 이름이 알려지긴 했죠. 제가 자랑거리로 뭐, 홍보 같은 거한 덕인가? 지금 신발 끼고 달리는 거예요. 신발 끼고 달리면은 좀더 빠르죠. 체감 속도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신발 낀 거하고 안낀 거하고. 근데, 막상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냥 헤르메스 부츠 낀 거하고, 그리고, 라이트닝 부츠 이상 낀 거하고, 차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이제, 루나 이벤트 준비해야 되는데, 포션이 없어요. 아, 있긴 있네. 이거 두 개를 물로드 잡을 때 쓰고, 광신도는 뭐, 쉬우니까. 아, 근데 보스리에 안 됐던데. 스피드런 한다고요? 두 개인데. 솔직히 스피드런이란 것 자체가, 비주얼 컨텐츠라, 솔직히 재밌게 한다고 하는 분들 별로 못 봐가지고,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가지고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니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뭐 알려더라? 쿠션 파밍. 우선 오염제 발랍시다. 여기서 낚시했었나? 포션이 좀 모자라요. 무기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보통 PC방에서 멀티 하는 거 아니면은 스피드런 같은 거 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저야 뭐, 이거 하던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의외네요. 하신다는 분이 있다는 게, 저 말고도. 나이트북 같은 거 신청 안 해놨어요. 그냥 방송은 그냥 자랑용으로 보이는 정도라서 딱히 뭐 편의 기능 같은 거는
안 넣었네, 아직. 세팅이 안 된다고요? 유튜브는 제가 막아놨어요. 못치게 막아놨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는 아무래도 별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만큼, 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별난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아놨습니다. 제가 뭐 그거 가지고 귀찮다고 느끼면은 뭐 상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거니까.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가 안 되시는지. 채널 세팅? 제가 뭘 잘못 건드리나? 설정할 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채팅 설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채널 채팅 설정. 뭐, 폭력적인 말, 뭐, 음란, 이런 것들. 단어 제재하는, 필터링 하는 설정을 제가 잘못 건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걸린다는 거 보면. 뭐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그냥 한 마리만 잡죠. 귀찮은데. 어차피, 물론 한번 잡으면 끝나는 거고. 원투에 잡을 자신이 있어가지고, 갑옷이 이거 비트셋이다. 아, 참여. 참여 제가 금지어 해놨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렇게. 그거 생각해보니까 시청자 참여 금지어로 해놓은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하도 시청자 참여 얘기 나오길래 그러니까 방제 적어놓은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방제 대놓고 이런 부메랑 온니 같이 혼자 딱 봐도 혼자 챌린지인지 몰라도 혼자 한다는 그런 방제를 적어놨는데도 느낌이 방제를 적어놨는데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터링을 적어놨는데 쓸데없이 적은 것 같긴 하네요. 낚시템이 나오네. 퀘스트템이.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상 준비할 거는 이거 정도? 넉백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루나 이벤트 갑시다. 바로 루나 이벤트 가면 될것 같네요. 수식어 준비도 끝났고, 루나 이벤트 가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을 보네요. 뭐, 워러 프레쉬 잡은 시점에서 이미 끝은 봤다고 볼수 있는데, 거기야 최고 고난 지점이다. 갑시다. 뭐 얘는 공격이 안 아프니까 쉽죠. 분신 패턴만 조심하면은 뭐 맞아도 안 아파가지고 쉽게 잡죠. 포스 자체가 성능이 좋은 무기이기도 하고.
관제 없다. 관제로서 집중이 안 된다. 이제 누나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필요 없는데. 이거 방어력 세팅 안 한 게 이 정도예요. 이게 비트 세트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데미지 감소가 45%니. 이런 데서 팔라딘 망치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 긴 한 대 정도가 아니라 있어야 되네. 있어야 되네요. 팔라딘 망치가 있어야 돼. 이거 꼼수가 안 통해. 한 마리밖에 안 되니까 꼼수가 안 통하네. 생각 못했어요 이거. 안 통할 줄 몰랐어요. 그럼 그냥 정문법으로 잡아야죠. 될 수 있나요? 원래 간통무기라 하면은 저게 쉽게 통하거든요? 저 기장무기? 근데 간통무기가 아니니까 저게 안 통하네요. 한 번에 여러 명 때리는 거면은 바로 통하는 방법이죠. 뭐 애초에 정목법을 잡아가지고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유도라서 기둥 푸실 때 좀 힘들어요. 기둥은 안 때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귀찮죠. 할 일은 없지만 만약에 하드코어로 이 챌린지를 하게 된다면은 팔라딘 망치 무조건 얻어야 될 것 같네요. 뱀파이어 나이프 말하시는 거라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게 딜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필량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나쁜 건 아닌데 애초에 안 맞으면 되는 문제라.
물론 제가 다안 맞는 건 아닌데. 조금만 맞으면은 크게 상관없는 무대로 있네. 뱀파이어 나이프는 솔직히 흡혈량이 더 감소하더라도 데미지 상향이 좀 필요해서 이게 성능이 너무 안 좋아.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다만. 아, 어차피 근데 이거 부메랑 챌린지라 쓰지도 못해요. 이게 유도가 문제 있네, 그죠? 이런 거 보실 때 애먹죠. 다른 무기라면 그냥 뺑뺑이 돌리면 되는데, 이것도 뺑뺑이 돌리면 되나? 네, 온리 부메랑입니다. 추천 무기도 안 되고, 곡괭이도 때리면 안 돼요. 뭐, 예외는 있긴 한데, 귀찮은 벌 같은 거. 그냥, 그러니까, 벌을 주기 때문에 쓴다는 게 아니라, 벌집 캘때 있잖아.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로 공격할 수는 있어도, 실수로 한두 번이면 몰라도, 원래 한두 번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부메랑 무기가 기준점이 뭐냐면은 위키예요, 위키. 딱히 제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위키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위키에 이게 부메랑 무기라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팔라딘 망치하고 이게 부메랑 무기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죠. 그걸 기준점 삼아가지고 쓰는 거죠. 자세한 건 외국 위키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야, 렉. 아이, 다 맞네. 못 때리면 안 되는데. 피하기 쉬운 건데 자꾸 맞네. 샷건 쏘는 얘는 그냥 제 앞에 있지 않으면 되거든요. 애초에 쏠 일이 없는데 자꾸 멍 때려서 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 얼굴이 안 묻었어. 아, 죽을 뻔했다. 아.
아이씨, 못 부셨어. 아이, 욕심 좀 부렸는데. 이게 또안 부서지네. 라이트 디스크 가져가야 되나? 때리지 못해. 이게 때려야 되는데. 이거. 그걸 때려야 되는데, 유도가 되다 보니까, 가까운 적을 자꾸 때려가지고, 저 기둥은 못 때려요, 자꾸.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아, 이거만 먹자. 잠시만요.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연기 좀 할게요. 이거 끝내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키게 됐는데 지금 끄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서 솔라가 문제네. 아, 문제는 아닌가? 대처법은 있어요. 솔라 대처법은 있긴 한데 딜이 안 박힐 것 같아요, 문제는.
체육 채우고. 진짜 오래 걸리네. 진짜 오래 걸리네. 이론상 된다고는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와, 게임 플레이 하는 건데, 졸려올 정도면. 아, 기둥 언제 부셔져? 아. 이제 아프지도 않다, 얘네 분위기. 배너 깔아가지고 피할 가치가 없어졌는데. 아, 150마리 잡아, 아, 이제 끝났다. 그렇지, 지렁이 있지. 맞았지만. 그러다 지금 귀찮은 슬라임 이벤트가 발생돼가지고 어쩌지?
아이, 죽었다. 아이, 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바꾸고 있었네. 슬라임비가 좀 문제다. 슬라임이 좀 아프거든요. 하드모드는. 솔라가 많이 아프죠. 공수로 안 잡으면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고. 부서질 때가 됐는데.
이제 보스네요. 그전에 해상도를 누리죠. 왜래? 됐다. 해상도를 안 늘리면은 물로도 패턴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거의 예측으로 피해야죠. 아이, 뭔 해적이야. 아이씨. 상황이 안 좋다. 아, 해적 뭐냐?
아예 못 부셨어. 부셨다. 이제 거리 유지하면서 때리기만 하면 돼요. 매우 쉬운 단계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될 단계죠. 아이고, 이렇게 맞아요, 방심하면. 해상도가 넓으면은 저렇게 판막이 다 보여요. 좁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예측차서로, 예측으로 피해야 되는데, 넓으면 이렇게 쉽게 피할 수 있죠. 지금 바다네요. 다 잡을 수 있어. 맞다이어서 다 잡았네. 컷. 테라리안. 끝났습니다. 부메랑만으로 클리어하기. 부메랑 온리 플레이. 끝났네요.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